오빠, 직원 하루가 또 밝았네. 죽었지? 아, 너무 죽어. 오빠, 오빠 해줘. 오자, 일어날까? 오자. 왜 이렇게 핸을 자꾸 뜨는 걸까, 오빠? 아니 무슨 설거지를 하고 나면 또 설거지가 나오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또 설거지가 나오고 그게 이대 오빠? 그게 민박집이 원래 그런 거야. 민박집이 운명인가? 아, 솔직히 얘기하면 평소에도 그래. 아 그러니까? 아니 뭘 몰랐지? 난 설거지가 한 3일에 한 번쯤 나왔던 거야. 오빠 이거 다 하느라고 고생 많았겠다. 오빠! 여리야. 오빠. 아진 소원이. 아이고 아이고. 왜 앉았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 봤어? 몰라 갑자기 나. 오빠.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갑자기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거나.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죽으면 나도 죽으면 되지. 따라서? 나도 죽어버릴 거야. 재현하고 가만두지 않겠어. 오빠 씻을래? 나 샤워는 어제 했고. 오빠 이제 얘기 왜 안 들어주냐? 샤워 어제 했으면 오늘은 안 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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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구하나야? 우와. 우와. 어머. 잘 잤어? 구하나야. 마중하러 왔어? 들어가자. 좋죠. 가자. 네. 아, 괜찮니 너? 주무셨어요? 어. 언니 어디 가셨어요? 요리 좀 씻고 있어. 아, 식사하셨어요? 어, 너 밥 먹었니? 나 지금 좀 같이 먹으려고. 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밥 있어? 네. 그래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 밥을 너 조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직원의 앨범을 전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와우. 와우. 어우, 아침 식사에 딱 어울리는 노래인데.
팔 풍피하게 늘어나고 버티는 것. 의식적으로 한 분을 저 혹은 정상적으로 손바닥 등을 맞추 팔꿈치 잡고 싶어 숙면 빨리 풀어나 발을 들어 뻗어올리며 알람바 사르반가사 사르반가사 그리고 무릎 안쪽을 살살 좁혀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배고프지 오빠? 극스. 역시 극스지. 근데 진짜 여기 와서 핸드폰 안 하나? 나도 여기 와서 진짜 핸드폰 안 하게 돼요. 그냥 아침에 딱 빼고 잠들기 전에 보면 배터리가 86% 막 이래. 원래 그 반만큼 안 돼. 그러니까. 20살 살면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되게 바쁘지.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다 합쳐서 5분 될 것 같아. 딱 맛있게 됐어. 딱 맛있게 됐어요. 저 계란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 애들이 날 쳤죠. 아, 맛있겠다. 우와, 가져가. 반숙이 쫙 됐네. 그쵸, 완전 대박이죠. 완전 짱. 형,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효리야. 넌 안 먹어? 난 자꾸 면을 먹으니까 힘들어서 안 먹으려고. 아,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잠깐 위를 쉬어야 될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주방사님. 주방사님? 요리사님 아니야? 요리 잘해. 카우스 면을 만들어. 에? 대박이다. 오빠 행복하시겠어요. 맛있어, 오빠? 맛있다. 그래? 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그거 알지?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비빔면이 싫다고 하셨어. 양을 약간 적게 삶은 것 같아서. 나는 국수가 싫어. 정말 맛있는데요? 오빠, 저거 한 번만 옮겨주면 안 돼? 뭐? 저 나무? 왜? 저기다 효리네 민박 쓰게. 대문 앞에 왔을 때 이 집인가 아닌가 그러잖아. 근데 엄청 무겁다. 이 고재에서 엄청 무거워. 오빠 여기 청소 한번 해가지고. 야, 나 여기 어깨에다가 대죠. 어? 아니야. 어 남자. 남자님! 그래서? 어디다가 쓸 거야? 거기다 세워, 마당에. 여기다 이렇게 세워줘, 오빠. 여기다가.
그게 있으면 좋은데. 물감. 네, 그만 쓰면 되겠지. 다른 걸 써? 간판 만드는 중이야. 어, 와. 어, 나무는 어디서 가져오실 거야? 상순 써줄게, 오빠, 여기다가. 상순 있음. 효리 낸데 상순 있음. 뭔가 강아지 있음, 막 이런 것 같아. 효리 조심. 개 조심처럼. 어우. 나이스. 그치, 여기가 더 잘 보여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효리네. 딱 들어오면 딱 효리네. 어, 딱 좋다. 됐다. 여기 있습니다. 재밌게 놀아. 네. 우리 또 손님 받아야 돼. 네, 다녀오겠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해도 나오지. 네. 되게 신기하지. 화장을 좀 해볼까? 노래 뭐였더라? 화장하는 거야? 어, 손님 온 났는데. 이 노래 참 좋더라, 오빠. 자기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래. 첫 입맞춤이 언제였지, 오빠? 우리 제주에서 첫 입맞춤을 했지. 뭐라고 맞아. 그러지? 맞아. 달빛이 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에. 다락방 같은 데서. 어땠어? 떨렸어? 아니, 뭐 그냥 그렇던데. 오빠 그때 팔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못했잖아. 키스는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을 제대로 못했어. 여기 그... 어찌나 답답하던지. 아, 잠깐! 직원 회의를 하자. 좋습니다. 내 밑으로 해찬 모여. 알았어. 자, 사장과 이사 모여. 어디로 모이는 거야? 바깥에 저기? 네. 일단 각자 제일 힘든 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아, 걔네 저거가? 그래야지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지. 각자 힘든 점. 일단 1번. 1번, 오빠 이빨에 고춧가루가 많이 껴서 힘들다.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뭐 먹었어? 아, 이빨 갔다 와. 네가 그거 줬잖아. 뭐 추워? 바람이 불면 추워요. 몸에 열이 별로 없구나. 네, 손이 지금. 야, 손목이 요래갖고 힘은 있니? 오빠, 내가 지은이 흉내내는 거 포인트 찾았는데 볼래? 봐봐. 오빠 깜짝 놀란다. 아, 야, 커피야. 예, 가져올게. 제가 가져올게요.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손을 약간 어렵게 그 뛸 때가 뛰어봐. 뛸 때 약간. 사지의 힘이 없어. 포인트 좋아. 포인트 좋아. 자, 회의 모드로 들어가자. 그러자, 진지하게. 나는 제일 힘든 거는 늦게 자는 거. 내가 그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소등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쉬어야 될 것 같아. 소등 시간은 몇 시가 좋을까? 10시는 너무 심하지, 놀러 왔는데. 10시 반. 11시? 그러니까 놀고 싶은 사람은 소등을 해도 밖에서 놀면 되잖아. 10시 반? 10시 반은 일단 소등. 지은이, 너는 네 출근 시간에 불만 없니? 네, 좀. 8시 괜찮아? 네. 퇴근은? 소등하면 퇴근해야지. 8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 거는 너무 노동법에 왜 어긋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악덕 고용주들. 그게 아니라 낮에 낮잠을 한 쉬는 시간을 네, 보장을 맞아요. 해주면 되는 거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정하자. 브레이크 타임이 2시부터 4시까지 어때? 아, 청소를 해야 되니까 2시부터 뭐 5시까지는 꼭 쉬는 시간. 근데 브레이크 타임 3시간이나 갖는 건 좀 너무 긴 거 같지 않아? 근데 뭐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래도 뭐 그래도 청소를 못하면 그때 하긴 해야지. 그래. 그때는 손님이 없어야 되는 거야? 없는 게 제일 좋지. 뭐가 오는 거 같은, 뭐가 오는 거 같은데? 네, 가지고 끼. 저거 봐, 뛰는 거 봐, 저거 봐. 비슷하지? 허리를 살짝 굽히고지요. 상수는 효리가 오빠 부를 때 제깍제깍 대답한다. 하루에 오빠를 7번 이상 부르지 않는다. 20번에서 7번으로 줄었어?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도 많은 거 같아. 이제 5번, 2번, 1번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고 젖은 소원이 애처로워. 고시리 봐, 오빠. 자, 이제 우리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갖자. 언니, 오늘은 산책 안 가세요? 산책 이따가 해 좀 지면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네. 그때 가려고. 효리야. 어? 너 거기서 잠들면 안 된다. 얼굴 시꺼매지겠지? 작업실에서 자. 오빠는 어디 잘 건데? 나 네 옆에서. 시윤아. 네. 쉬어, 뭐해. 너 뭐 할 거야? 잘 거야? 저... 숙소 갔다 올래? 잠이 별로 안 와서 뭐 저기 마당 쪽에 있든지 뭐 맘대로 해. 너 여기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네네.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알겠습니다.
파리가, 파리가 그 2층 창문에 10마리가 붙어있었어. 내보냈어? 죽였어. 죽였어? 내보낼 그런 수준이 아니야. 왜? 책 봐. 너 차 마시고 싶으면 들어와도 돼? 너 맘대로 해. 파리채 같은 거를 한번 사는 거야. 뭘 사? 전기 파리채. 우리 없어. 버렸어. 내가 잡으면 돼. 차 마셔. 다 식어. 내가 회 사다 줄까? 하나 거기 가서? 지은이랑 같이 갔다 와. 지은이가 내가 보니까 그런 경험, 되게 사소한 경험이 없더라고. 하나로 운전을 못하니까 오빠가 하나로까지 같이 가. 그다음에 지은이한테 회를 사오라고 하는 거야. 지은아. 네? 회덮밥 해먹을래, 저녁에? 네? 저녁에 회덮밥 어때? 회덮밥이요? 어. 좋아요. 그치? 네. 너 회 사본 적 있어? 사본 적이요? 어. 그냥 가서 사본 적 있어. 네가 먹고 싶어, 네가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걸로. 네. 사올까요? 너 운전 못하니까 오빠랑 같이 갔다 와. 네. 여기서 멀어요, 버트가? 여기서 한... 야, 그나저나 효리는 좀 편해? 어렵지? 저요? 어. 아, 저는 진짜 사실 되게 편해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전 첫날부터 되게 편했어요. 아, 그래? 네. 저 딱 사실 걱정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효리 언니 모습이 그 인기가요 제가 MC 볼 때 뱃걸 하실 때였거든요. 그때 와 진짜 그때 진짜 막 정말 그런 이미지가 제 마지막 인상이었는데 딱 그 집에 들어오는데 캐리어 끌고 효리 언니가 막 정말 크게 웃으시면서 어떻게 왔어? 막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걱정이 저는 싹 가셨어요. 그 효리는 사실은 되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진짜 어색해. 언니, 제 언니 저 어색하시대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좀 원래 그래죠. 근데 뭐 그 되게 한 며칠 만에 되게 편해진 것 같은데. 네, 맞구만. 근데 회 한 접시면 됐고요. 거저 그 좋은데?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놀고 있을게. 네. 조심해. 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광어 있어요? 광어 있어요? 네. 회, 회 떠주세요? 네, 그러면 광어 한 마리 떠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써본 모자 중에 제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제 나오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장은 쭉 행사를 주시면 자, 충분히 저희 제품이니까 맞아요. 백두라면 1,000원인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배경이랑 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고 오늘 일찍 퇴근해. 어, 정말요? 어, 우리가 소등할게 오늘은.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 그리고 지은이가 내일 갔다 오지. 갔다 오지. 지은아, 뭐 하러 가는 거야? 저 내일 연세대학교 축제예요. 와, 재밌겠다. 그런 대학교 축제 가면 반응이 엄청 좋아서 노래하는 사람도 엄청 신나는데. 맞아요. 그렇지.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기대돼요. 장난 아니겠다. 그 27살 청년들이 좀 아쉬워하겠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유부녀랑은 다르지. 유부녀라니. 그럼 네가 유부녀지. 유부남이냐? 날 가졌다고 생각해? 안심하지 마. 불 잴래. 불 재고. 아, 그래도 맨날 불 피니까 좋다. 너무 좋아. 이게 약간 피로를 풀어주는 느낌? 지은이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지? 지금 내가 저 설거지 또 혼자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쟤도 힘들겠다. 지은이? 긴장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도 많고. 아직 어렵지 우리가. 제가 그러는데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너 배드걸 할 때 봤대. 너무 무서웠대. 막 입술 까맣게 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대. 나도 제가 저러는지 몰랐는데 되게 새침한 줄 알았어. 근데 약간 맹한 동네 동생 같아. 착하고 순진한 동네 옆집 동생. 저는 들어가 보려고요. 저는 퇴근하려고요. 그럼 언제 와? 퇴근 저는 내일 아침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조심해 보여. 조심해 가요. 퇴근하는 거야? 가는 거야, 칼퇴? 오늘 조기 퇴근인데? 너무 이른가요? 아니, 빨리 가, 빨리 가. 초콜릿 많이 가져가. 그거 하나밖에 안 가져가? 내일 스케줄 있으니까. 하나 킥은? 하나 킥은 가져가. 하나만 갖고 갈까? 어, 가져가, 가져가. 야, 너 먹을 거 네가 사는 건데 우리는 잘 안 먹으니까. 네.
이거 가져오고. 그럼 내일 너 출근할 거야? 네, 아침에 와서 계란만 좀 굽고. 그럼 아침 먹고 가면 되겠다. 네, 그래야 돼. 지은아, 서울 잘 갔다 와. 네. 내일 밤에 오는 거야? 네, 아침에도 왔다가 가려고요. 그럼 내일 아침 몇 시에 먹어야 너가 시간이 맞지? 저 여기서 한 11시 정도에 가면 돼. 아, 그럼 보통 여기 먹는 시간에 먹으면 되겠다? 한 8시, 8시 반. 8시 반, 9시 사이에 오면 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자, 푹션.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갈게.